부산의 유명 시장 중 하나인 부평 깡통시장. 다양한 먹거리와 밤이 되면 열리는 야시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던 유명한 맛집들을 둘러보고 솔직한 리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3대 천왕 중에서도 무려 우승을 했다는 떡볶이집인 이간의 떡볶이에 왔어요. 무로 맛을 내고 물을 전혀 안 쓰신다는데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한번 먹어보러 가볼게요. 손님이 많아서 잠깐 줄을 선 후에 주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가격은 1인분에 3,500원으로 유명한 맛집치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에요. 튀김도 맛있대 여기. 떡볶이는 물론 튀김과 핫도그도 너무 다 맛있어 보이고 실제로도 튀기는 족족 팔리고 있었어요. 아, 저희 떡볶이 하나랑 튀김 하나요. 가게 뒤편에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구석진 곳에 겨우 자리를 잡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다. 큼직한 가래떡과 같은 쌀떡을 쓰셔서 밀떡파인 저는 조금 아쉬웠지만 채소도 있어 아삭아삭하고 무엇보다 물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소스에서 엄청 깊은 맛이 나는 떡볶이였어요. 별도로 양념장까지 팔고 계셨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듬튀김, 김밥튀김, 오징어, 야끼만두로 골랐어요. 튀김은 역시 떡볶이 소스에 푹 찍어 먹어야죠. 떡볶이만 생각하고 왔는데 튀김도 바삭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특이했던 건 김밥튀김이었는데요. 서울에선 먹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양념이 진짜 너무 특이해서 맛있고 왜 양념을 따로 15,000원 주고 파시는지 알 것 같아요. 떡은 조금 아쉬웠어요. 두꺼워서 양념이 좀 덜 밴 것 같은 맛? 튀김 너무 맛있어. 김말이 튀김. 김밥 튀김이야. 근데 그건 김말이가 아니고. 아무튼 강추예요. 진짜 추천. 다음으로 찾은 곳은 50년 전통의 원조 비빔당면입니다. 3대 천왕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사를 통해 소개가 된 곳이라 잔뜩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당면은 한 그릇에 5,000원으로 저희는 비빔당면 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앉자마자 오뎅 국물을 내어주셨어요. 곧이어 참기름 향이 고소한 비빔당면이 나왔습니다. 당면 위에 오뎅과 익힌 부추, 길게 썬 단무지가 올라가 있었어요. 냄새가 잡채네. 양념이 뭉치지 않게 잘 비벼 한 입 먹어보았는데요.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걸까요? 생각보다 양념장이 맛이 없다고 해야 할지 단맛은 거의 없고 묘하게 쓴맛이 나는데 이 쓴맛이 대체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고 참기름 향은 좋은데 고소한 맛은 없고 향만 남아있는 느낌? 양념장과 당면은 따로 놀고 단무지만 강하게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런 맛이지. 비빔당면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참기름 냄새도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났었는데 그 부추 양념을 김치처럼 하셨는지 뭔가 그게 맛이 없어. 당면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깡통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의 치킨 검색하면 진짜 제일 유명한 거인통닭이 왔어요. 여기도 백종원의 3대 천왕에도 나온 집이고요. 후라이드가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떡볶이랑 비빔당면은 사실 식사가 아니야. 간식이지. 치킨을 먹으러 왔는데 맥주가 빠질 수는 없죠. 시원한 생맥주 두 잔으로 치느님 영접을 기다립니다. 엄청 커. 오, 진짜 크다. 감사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치킨이 나왔어요. 큰 닭을 작게 조각내서 튀긴 느낌의 치킨이었는데요. 방금 튀긴 치킨이라 뜨겁고 튀김옷이 엄청 바삭했어요. 급하게 드시면 입천장까지 조심하세요. 뜨겁지? 맛있다. 맛있다. 후추 향이 센 기본의 충실하지만 양념치킨은 따로 없고 별도로 양념장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양념도 마늘향이 강한 옛날 양념통닭 맛이라 시장통닭을 먹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생맥주는 흔한 싱거운 생맥주 맛이었어요. 맥주는 별로야? 거인통닭은 정말 잘 만든 시장통닭 맛이었어요. 튀김옷이 너무 바삭바삭해가지고 튀김옷 먹는 맛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먹다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포장해서 숙소로 왔거든요. 아, 막 한 마리를 시켰는데 배불러. 아, 이렇게 딱 봤는데 한 마리가 더 있어. 어휴. 호불호를 안 타고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거인통닭 맛있어요. 아직도 바삭바삭해.
부부몬스터. 근데 그 중에서는 떡볶이. 이간의 떡볶이가 안 먹어본 맛이어가지고 1등. 나도 떡볶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잠깐만. 근데 그 비빔당면집이 백종원 분이 갔다 온 게 맞아? 응. 맞대? 응. 보너스! 깡통시장에 왔는데 야시장을 빼놓을 수는 없죠? 수많은 야시장 먹거리 중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게는 닭갈비를 파는 가게예요. 철판에 닭갈비를 볶아 양념에 버무린 라면사리와 함께 접시에 올려 판매하고 계셨는데요. 향긋한 냄새에 이끌려 홀리듯 사 먹었습니다. 요 안에 메추리알이 있어. 요 안에 떡도 있어. 맛있어. 진짜 안주라고 좋을 것 같아. 데리야끼 소스 맛이 강한 닭갈비. 고기 잡내도 없고 깔끔하게 자극적인 맛이 딱 저희 취향이었어요. 혹시 야시장 들르시게 된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